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무익한 종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램프의 요정인 지니를 불러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근거로 목회자들과 사업가들, 성공한 자들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 중형도시에서 공단을 개발했는데 구릉지와 언덕, 동산들이 가득한 지역을 1년 만에 평지로 만들고 2년 만에 엄청난 규모의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늘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겨자씨의 역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대의 포크레인과 중장비, 트럭들이 2년 동안 드나들면서 산과 언덕이 있는 지형을 완전히 평평한 대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신다면 마치 개미같이 작은 인간들이 수없는 나날들을 꼼지락거리면서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와 공단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들과 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나무들은 땔감으로, 흙과 돌들은 바다를 메꾸어 간척지를 만드는 곳으로 덤프트럭들이 수도 없이 퍼날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는 기적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뽕나무 밭을 바다로 옮길 수 있고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과 역사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나 로마 시대의 판테온 신전 같은 불가사의는 굳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들지 않아도 인간의 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뽕나무는 무엇이고 바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주님의 말씀은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이므로 구태여 문자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문자적 해석을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뽕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바다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이 세상에 심겨져서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해석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과 역사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던지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구절을 마치 대형교회를 이룬다든지 혹은 예수 믿음으로 대기업을 세운다든지 세상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다고 본다면 굳이 예수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사한 일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보면 예수 믿음 없이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거나 기념비적인 성당이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직 순종의 측면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딸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매우 무겁다고 합니다. 산딸나무는 우리나라의 꾸지뽕나무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재료가 산딸나무라고 하면 뽕나무 종류였을 것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뽕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뽕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육신 하심으로 되어졌지만 그 중심에 매우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셨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셨던 인류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공생의 모든 과정,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늘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종은 좋게 말하면 하인이고 심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할까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집안일을 하며 주인과 가족들의 의식주를 챙깁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힘들고 고달프며 집안의 허드렛 일, 요즘으로 말하면 3D 직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D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인데 영어로 difficult, dirty, dangerous의 첫자를 따서 3D라고 합니다. 종들은 이렇게 3D에 종사하면서도 주인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거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들이 수고하고 고생해도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의 의식주를 챙겨야 하고 주인을 섬기는 일이 끝난 후에 비로소 한숨 돌리면서 밥도 챙겨 먹고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풍습에는 종은 매우 엄하게 부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종을 매우 엄하고 힘들게 부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혹 주인들이 종들을 험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주인이 종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고 이익이 안 된다는 뜻이며 하여야 할 이라고 하는 말은 빚을 지다, 죄가 있다,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이며 가치 없는 자를 은혜로 받아준 주인에게 감사함으로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종노릇을 하거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상 종으로 잡혀온 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노동을 하고 지저분한 일을 한다고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게 해준 것, 목숨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주인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빗대어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위험하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에게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당시 종들이 하는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고난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힘들다고 불평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주님은 나는 무익한 종이며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여 대제국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데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한 몫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노예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원조는 기브온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히위 족속으로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마치 먼 지역에 사는
부족처럼 꾸미기 위해서 헤어진 옷과 터진 신발과 곰팡이라는 빵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화평을 원하는 기드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3일 후에 알고 보니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드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벌로 성전 노예로 삼아 평생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기드온 사람들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기드온 사람들을 가나안 동맹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느디님 사람들은 평생 대를 이어 성전에서 종으로 봉사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포로 귀환 때에는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성벽을 쌓고 마지막까지 성전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지 않았던 엄청난 업적이나 기이한 역사를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야망이며 그 세속적 야망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도 역시 세속적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속적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예수 믿음으로 뽕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며 바다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는 것이 곧 믿음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외에 세상적인 권력과 재물과 부귀영화를 바라고 욕망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